토스트가 낫겠어? 아, 저 먹어야 돼. 토스트 시식빵 먹어야 돼. 알았어. 우리 저기 주인 조시한 다 됐으니까 빨리. 예. 거의 약간 상사가 이렇게. 제가 좀 원래 아침형 인간이고요. 김지혜 씨는 많이 저녁형. 많이 저녁형. 되게 자연스러워요. 제가 늘 항상 먼저 일어나. 지혜 씨 진짜 아침에 저혈압 때문에 못 일어나나 봐요. 동그랗다고 하자. 아. 좋은 포장. 아침 토스트 하는 거예요? 그 준영 씨가 요리를 좀 하나 보다.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아침을 제가 할 때가 꽤 많아요. 근데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할 때가 꽤 많아요. 아. 아, 저 모습 너무 익숙해요. SNS에 우리 갈 선배님이 설거지를 그렇게 해가지고. 저 옷이 또 좀 그래 보여. 개콘 회의실에서 뵀던 선배님 거야. 모습은 아니긴 해요. 아빠. 나왔다. 아이고. 아이고. 저렇게 컸어? 세상에. 배고파. 자연스럽네. 아빠 배고파 그러네. 그게 당연하게. 당연한 거네. 하루 이틀이 아니야.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무시무시한 거예요.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. 자연스럽게 된 거지. 아니, 현실이야. 이게 약간 악마의 편집이구만. 강화와 현실이야. 선배님, 더 덜어낸 거라고 하시나요? 이제는 뭐 누굴 탓할 수 없는 시간이 흘렀어요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